이것도 싫어. 나 이 엄마 이것도 써야겠다. 내가 왜 이해를 가요? 꾸러미도 있고 짱구도 있어. 내가 이런 거 줄까? 에이씨, 아무나 못하겠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동자선녀가 너무 압을 서가지고요. 완전 줄줄줄줄줄줄 달고 다녀요. 나도 모르게 애기 물건만 보면 콕콕 하고 설레고 요즘, 벌써 좋아. 요즘 인형. 인형 또. 강아지. 강아지. 네. 막 아가이 아들 물건 보면 어머나 어머나 하고 우리 엄마가 눈에서 막 생기가 돌아. 네. 엄마 거두 절미. 자, 너 안 아픈 데가 없어야 돼.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이거 아팠다, 저랬다가 또 내가 모습이 어떤 때는 남자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남자스러워서 그냥 무뚝뚝하게 하염없다가 또 어떤 때는 아기가 들어와서 애교를 피고 막 이랬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할머니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이 술이나 잘 먹었으면 확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상에도 뒤엉켜 있고 신에도 뒤엉켜 있어요. 중구난방. 몸땡이는 하나인데 엄마 몸땡이 하나에 막 중구난방 뒤엉켜 있어요. 너무 일찍부터 20대부터. 그러니 자, 너는 서방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열서방도 지나가겠어. 당연히 이혼했지? 네. 이혼 사실상 만나는 족족이 다 호적을 올릴 것 같으면 이혼을 대여섯 번도 하겠어. 사람이 끊어지지는 않아. 왜? 너를 네가 죽을 때는 아니거든? 그런데 너무 재주 있어? 돈 버는 기술 있어?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하면 이놈의 신들이 압을 쓰고 뭐 어디 귀신이 와도 귀신이 오고 신이 왔을 때도 신이 와서 뭐 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정신 아니거나 가만히 몸땡이 안 아프면 하루아침에 나가기 싫어서 하기 싫고 어? 그렇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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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땡이 안 아프면 그냥 내가 때려치고 싶고 내가 갑자기 마음의 변사가 일어나서 하기 싫고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멀쩡할 때는 몸이 아파갖고 손목 아파갖고 일을 못 손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고 어깨가 아프고 몸이 막 그 천근만근이어서 일을 못 싫고 다니니까 너희 집에 빌던 할머니 있어. 네. 대무당은 아니야. 무당도 아닌 것이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존단지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고향이 충청도 어디에서 오시나? 아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예요? 네. 어쨌든 여기 경상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라북도 어디? 익산. 익산. 네, 전주. 익산. 전주. 네. 그렇구나. 근데 타지 고향도 떠나나와. 지금 엄마 나이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타지 고향도 해야 되고 인간 역시도 역마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인연이 많이 스쳐. 직업은 여태까지 스치고 일한 거 다 따지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 네가 뭐 50은 넘었니? 응? 50도 안 넘었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50이야? 나랑 나이 거의 동갑이겠네. 그러면은 뭐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다. 백말하면 뭐하니. 너는 신은 신이지만 무당이 돼가지고 내불리고 외불리고 어구차게 불리시는 도 아니야. 딱 당신 같은 분이 뭘 하냐면은 모셔놓고 빌면서 다른 일을 찾으셔야 돼. 또 모셔놓고 빌다 보면 제대로 인연자도 만나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구슬에서 될 일도 아니고 구슬하면 짧아. 뭔가 하면 또 짧아. 오래 가지. 두 해, 세 해를 가지 못해. 그러니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허구한 날 굿하겠니. 너는 조상 빌어가면서 할머니 모시고 조상 빌어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빌면서 내 몸 편안하고 내 정신 편안할 때 그때 내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든 걸 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찾아오기에는 나는 왜 이럴까요? 뭐? 어떤 부분이 왜 이럴까요? 내 마음이 왜 산란할까요? 왜 나는 허구한 날
똑바른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맨날 인간의 환란이 많을까요? 왜 나는 사주 욕심 멀쩡한 듯 보이나? 왜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직업 하나 똑바로 못 가질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원천적으로 신받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묻고 싶은 말 다 했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증상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하셔야 돼요. 빌고 사셔야 돼요. 정말 빌어야 돼요. 근데 그냥 비는 게 아니라 조상 가리를 좀 잡으셔야 되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욱 하고 뿔딱 질러서 그냥 두고 또 어떤 때는 웩 하면서 막 시비 걸고 막 폭력성이 이렇게 자그마하고 여리여리한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내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조상이 왔다가 저 조상이 왔다가 또 할머니가 왔다가 동자가 왔다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신주단지를 좀 모셔놓고 기도도 다니시면서 몇 푼 어디 가서 일했지? 그러면 쉬는 날에 기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빌어서 가셔야 돼. 그랬을 때 내가 그러한 과정을 착실히 이행을 했을 때 석 3년이 지나 인연 지어주시는 분이 너한테 인연이지 과거지사 인연부터 지금 현재 누가 있더라도 너한테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그저 환란일 뿐이다. 그러니 묻지도 말고 볼 필요도 없다. 정리해도 하등에 아쉬울 것도 없다. 됐지요? 엄마, 네, 그러면... 우선은 정리하고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러면 일자리는 가을쯤에 들어와요? 아니. 그럼 언제쯤? 일자리는 네가 맘먹으면 일하는 거야. 네가 언제 무슨 뭐 똑바른 일자리 찾을 수 있겠니? 전문직을 찾을 수 있겠니? 요양보호사 아니면 조무사. 자격증은 땄어? 네. 응, 자격증은 땄어? 나이가 몇 년생이에요? 75년. 75년생이에요? 네. 의미 없어. 못해. 못해요. 그러면 이사나 10월쯤에. 뭐 한 달이나 할란가? 한 해본들. 그건 맞아요. 해본들 한 달이나 할란가? 못해요. 직업 못 물어봐요, 나한테. 이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사는? 그터 들어가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환란이지. 그래서 올가을쯤에 이사 온기는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무조건 기회가 오면 나오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가 아니죠? 네? 자가예요, 임대예요? 임대. 임대. 만기가 언제예요? 만기는 지났는데 지금 생각은 10월달에 하고 있어요. 근데 올가을에 이사 온기가 있으니까 움직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왜? 조상의 신에 가려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몇 월부터 풀릴까요? 언제 맞디? 맞아요. 너는 네가 빌어가면서 네 복을 네가 찾아와야 돼요. 전볼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도 못 빌어요. 무조건 가리라는 조상과 신을 분리시키고 보낼 분은 보내고 받을 분은 받는 이러한 가리를 해놓고 나서 네가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앞날을 열어가셔야 돼요. 뭘 물어볼 건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완전히 씌일 대로 씌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 제 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미 점도 볼 만큼 보셨을 거고 살 만큼 어쨌든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자연이 풀리는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리 잡아서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본인 앞날을 풀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